네, 그 전에 우리가 독도를 왜 홍보해야 되죠? 흔히 일부 사람들겠지만, 일본 정부가 독도를 전 세계에 다케시마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땅이니까 이걸 대응하면 일본이 원하는 대로 국제 분쟁화될 수 있다. 그래서 독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 땅인데 뭐 홍보할 필요 있느냐. 동해가 세계 시도에 일본해가 된 거는 이미 100년 전부터 광범위하게 일본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되찾아 오는 거라서 동해 홍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독도 문제는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식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든요. 독도를 어떻게 홍보하느냐 앞서서 독도를 왜 홍보되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을 꼭 알리고 싶어요. 외국인들 중에서 기본적으로 그 한국어를 알고 싶을 때 어디를 가장 많이 클릭할까요? 제가 만나본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가장 먼저 방문한 사이트가 바로 미국 CIA하고 위키피디아거든요. 미국 CIA는 해외 유일하게 200개 나라에 대한 국가 정보, 그 나라의 역사 문화를 업데이트를 해요. 월드 팩트북이라고 그 웹사이트에서 한국을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뭘 보죠? 한국 지도를 봐요. 그 지도에서 한국의 섬이 3,000개가 있잖아요. 그 3,000개 섬 중에서 유독 독도 부분을 화살표로 강조해놔요. 한국 지도와 일본 지도에. 그 화살표 아랫부분에 독도는 이미 분쟁화됐어요. 디스퓨트드라고 하거든요. 분쟁화된 섬이라고 묘사를 하고 가로 열고 이름도 독도 앤드 타케시마라 나와요. 최상위 버전에는 리앙쿨 락스라 나와요. 이 내용이 우리가 원튼 노하지 않든 간에 미국 정부계를 통해서 전 세계 홍보가 돼요. 심지어 그 CIA 사이트가 무려 100만 개 이상 되는 사이트로 확산이 될 만큼 커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죠? 여전히 국제 분쟁화 될수 있으니까 일본에 의해서 홍보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었다는 말도 과거에 맞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미국 CIA도 모르고 한국도 잘 모르고 가치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K-POP 팬들이 5천만 명이고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 해요. 구글에서 K-POP BTS에 대해 알고 싶어서 코리아를 클릭하는 순간에 제일 먼저 뜨는 게 바로 CIA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원치 않든 간에 독도가 일본이 원하는 대로 마치 일본 외무성에 홍보되는 것처럼 들여다보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독도는 우리 땅이고 국제 분쟁화되지 않은 섬이지만, 적어도 세계에서 한국 하면 가장 많이 보는 정보 창구에서 분쟁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분쟁화되지 않았지만 외국인들한테는 분쟁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정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전략이 좀 이제 세야 되겠죠? 일본 정부가 한국이 독도가 국제 분쟁화 되는 거에 대해서 우려한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각 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선생님들이 보는 교과서, 세계 지도 책, 국제 기구, 그리고 웹사이트, 백과사전 이런 곳에 한국이 국제 분쟁화 되는 거에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이에 열심히 최소한 50년 잡고 홍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국제 분쟁화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전 세계에 독도 우리 땅이라고 막 홍보하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좀 반대하거든요. 일본이 말한 것처럼 국제 분쟁화 되려는 이런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홍보하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수도 있는 활동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방크가 하는 활동도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해외 유수의 국제기구라든지 출판사라든지 이런 곳에 다케시마가 되어 있을 때, 리앙쿨가 되어 있을 때 독도로 바꿔왔던 단체였었고, 전혀 한국을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이 섬이 국제 분쟁화된 섬이 아니면서도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이걸 한국과 일본 사이의 어떤 갈등 섬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방크는 무려 20년 동안 고민해왔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그럼 방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외국인들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를 보면 독도가 누구 땅이냐 물어본대요. 그래서 검색해 본대요. 검색해 보면은 너무 내용이 어렵다는 거예요. 한문 자료가 들어간 내용이 나오고 아직 한국도 이해 못하는데, 역사도 모르는데 맥락을 잘 모르겠다고 호소하더라고요.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독도를 사랑한 나머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떠나서 우리가 알리고 싶은 거 먼저 알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아팠던 역사, 슬펐던 역사가 바로 1910년부터 1945년. 일본이 강압적으로 우리 한국을 식민지할 때였었고, 그 식민지를 앞두고 5년 전에 일본이 독도를 먼저 뺏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을 전체 다 식민지했다. 그래서 우리는 독도 문제 이면에 일제에 의해서 우리 말과 글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침탈당했던 그런 아픔이 없어 있다.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냥 하늘간에 어떤 섬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영토를 빼앗겼었을 때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독도가 달라. 왜냐하면 저항의 역사 이런 부분은 거의 역사적 지식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잖아요. 한국을 침략을 해서 우월해진 그 전진기지만 삼아가지고 거의 2천만 명 이상이 아시아인들이 희생당했거든요. 우리한테는 한국을 못 지켜서 아시아에 좀 빚진 마음도 있거든.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한국을 잘 지켰고 독도 지켰으면은 아시아 2천만 명이 그렇게 억울하게 희생당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독도 문제를 그냥 한국과 일본 사이 어떤 갈등 있는 섬 빼앗고 지키는 섬이 아니라 아시아에 대한 한국인의 역사의식과 책임의식을 한 번 더 상기시켜줘요. 한국인들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한 이유는 다시는 이 나라를 다른 나라에 의해서 빼앗기지 않겠다. 역사적 책무에 대한 부분도 이해시켜주길 바라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저항했던 독립운동가를 내기에 저는 그래서 너희 나라도 너희 나라가 위기 때 침략을 당했을 때 싸웠던 상황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유관순 열사, 윤봉길 의사, 1919년도에서는 투하한 사람들이 참가했잖아요. 그래서 저항했던 그 부분을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독도에 대한 관심 있는 걸로 좀 봐달라. 독도는 하늘간에 갈등 있는 섬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저항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국민세대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억압받던 이름의 역사도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일본이 조선을 침략을 해서 조선에 자생되었던 식물 이름도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서 했던 부분이 있고 언어와 글 또한 일본식 이름으로 빼앗긴 이름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서 당연히 독도라는 이름이 제대로 표기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항했던 역사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시켜 나간다. 독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일 간의 어떤 논리적인 부분을 이야기 전에 먼저 한국인들의 슬픔을 이해해주길 바라고 다시는 독도를 우리나라를 외세의 어떤 침략에 의해서 뺏기지 않겠다는 마음, 더 나아가서 아시아를 지키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을 받아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해외 편지 보낼 때도 섬 하나에 어떤 점 하나에 넣고 뺏기 문제겠지만 우리한테는 5천만 한국인들로 하여금 제국주의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려는 의지가 있고 이런 역할을 받아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서야 정서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독도와 이 독립운동가의 어떤 역사와 맞물려서 독도 홍보할 그 열정 가지고 유관순 열사 홍보하고 윤봉길 의사 홍보하고 그 수많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어떤 삶과 독도를 같이 지켜서 조선실록에 나와있던 수많은 어떤 문헌 같은 걸 얘기 안 하더라도 공감대와 정서를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라는 거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반하고 싶어요. 수많은 출판사에서 잘못되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그냥 방크 사이트에 클릭을 하면 우리 방크 회원들이 수많은 외국인들한테 홍보했던 다양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자료를 한번 읽어보시고 해달라는 거. 그래서 그냥 독도는 우리 땅이고 89개 섬이 뭐 있고 막 이렇게 홍보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 전에는 독립운동 역사를 올바르게 납득을 시킨 다음에서야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화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진실 홍보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 일제 식민지 역사에서 장점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21세기 세계 평화의 시대에 저항했던 독립운동 역사가 주체화될 수 있도록 대일항쟁기 역사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 대일항쟁기라는 그 키워드 안에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배에 갇혀있지 않고 치열하게 싸웠던 이 독립운동가 분들의 삶을 주인공으로 전생 홍보할 필요가 있고 그 독립운동가의 삶의 주인공을 열정을 느낄 수 있던 게 바로 뭐예요? 전 독도를 보거든요. 신역할 했던 독도가 세계 홍보가 되면 국제 분쟁화되지 않으면서도 독도의 진실을 세계인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한국인들이 바로 독립운동가의 이름을 한 번씩 그 삶을 연구하고 그 삶 속에서 독도를 지키고자 했던 그 마음 지금 우리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세계 평화 번영을 줄 수 있는 한국이 아시아를 향해서 21세기 시대의 사명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섬으로 독도 갈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해요. 우리가 독도를 관광지로 홍보한다 치더라도 이게 뭐 국제 분쟁화 되지 않으면서도 삼척에 대한 섬으로 홍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뭐 홍보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그랬을 때 치더라도 이게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일본이 독도를 그 다케시마를 홍보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독도를 홍보하고 있다. 한국인들이 관광지라고 홍보해서 독도가 관광지인 줄 알고 검색했더니 일본과 갈등이 있는 섬이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인들이 이 독도 홍보하기 위해서 다 속였구나. 일본이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막고자 하는 섬이라고 다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말하는 거죠. 솔직하게. 관광지로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사람한테 우리 저희를 숨기고 정치화 시키는 거잖아요.
세계인들이 한 번도 독도에 오지 않았을 때, 한국에 오지 않았을 때 할 수 있는 말이었겠죠.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1억 5천만 명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했어요. BTS 팬, 블랙핑크 팬, 오징어 게임 해서 코리아를 검색했을 때 독도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일본이 전 세계 홍보하고 있으니까. 관광지로 뭐 이렇게 막 포장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가의 삶을 연결시켜서 제국주의 그 시대에 우리가 저항의 역사 또는 항쟁의 역사라고 해서 길 항쟁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우리가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 안에 독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일본은 뺏어가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명목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독도가 한국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을 제한시키지 말고 아시아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국을 통해서 이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 러시아 어떤 이런 구스주의가 창궐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의 운동을 전개하고 싶고 그 평화를 향한 우리 마음이 바로 독도고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3.1운동 때 비폭력 저항운동이고 우리 세계인들한테 얼마나 당당하게 목소리를 외쳤는지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한국인의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제 미국도 과거에서는 콜럼버스를 이제 기념했는데 지금은 콜럼버스 날이 없어졌어요. 원주민의 날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심지어 콜럼버스가 보이면 동상을 다 없애버리거든요.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가 다른 나라를 들어와서 고유했던 지명을 바꿔버리고 침략자의 동상을 세우고 이런 부분이 지금은 다 바뀌고 있어요. 얼마나 시대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알릴 필요가 있겠죠. 그 시대에 요구에 우리 한국이 답하길 바라면서 아시아 평화를 만들 수 있는 과정으로 독도를 쓰길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독차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